여러분 지금 다혜가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원래 더 재워야 되는데 안 자네요. 그럼 이럴 때는 저는 출근을 하고 강태가 아기를 맡아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태야 아기 배고프대. 여러분 오늘은 저 출근 브이로그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 집이 돌아가는 거를 집대 다혜야. 우리 원래는 다혜가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시골 갔다 와서 지금 패턴 살짝 깨졌어. 그래서 일부러 더 재우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강태 지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니까 제가 일어날게요. 아이 귀여워 죽겠어 내 똥강아지. 진짜 자는 척 했는데 안 통하네. 아 거실 오이야 오이야 이다혜 봐. 이다혜 까꿍 잘 잤다야. 굿모닝. 근데 여러분 진짜 우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지금 제가 출근할 때는 제가 자야 돼요. 제가 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데 지금 뻔히 카메라 켜는 거 아니가 일부러 저렇게 안 일어난 거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이건데 이게 살아갈 때 룰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또는 동물병원에 가는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는데 제 이강태가 이걸 깼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침부터 엄마는 오늘 워킹맘에 애견 미용사에 우리가 어떤 구조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요식을 그동안 못 먹어서 먹이셔야 돼. 엄마 다혜야 밥이 돼. 아이고 아그 빨리 와. 저 너무 까미워요. 저 찾지 마세요. 아 강태 씨 근데 죄송한데 그 멘트 안 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제 방송이에요. 아 맛있어. 이 음식이 얼마 만이야 우리 다혜. 다혜 얼굴 좀 봐야 돼. 카메라 좀 찍어줘. 어? 아 지금 말하지 말라 했다 삐져가지고. 빨리 나 찍어줘. 나 출근 브이로그야. 부탁해요. 다혜 요즘 말 잘한다? 그 손바닥도 깎여주다 이제 내 삶에 간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화장을 할 거예요. 원래 이러고 진짜 바로 갔는데 오늘은 방송을 하기 때문에 다혜 크림을 하나 빌려서 이게 고보석 크림이더라고요. 저 진짜 이게 저의 문제점이 뭐였어? 아니 봐봐 이거 애들 거잖아. 난 우리 애들 알지? 자꾸 출연하고 싶어? 아 내가 왜? 아 근데 저는 이게 저희 문제점이 아 진짜 아 그런게 저작권 걸려. 아니 원래 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제 얼굴에 뭐 바르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 돼서 안 발랐는데 지금 방송하니까 다른 걸 빌려서 오늘은 고보습으로. 아 강태 우리 옷소문 먹자. 맨날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이게 유명하잖아 전지현님 비타민으로. 그래서 저는 딱 원래는 일어나서 얼굴 씻고 양치하고 바로 간다 이거 비타민 먹고. 근데 오늘은 화장을 하나 꼈습니다. 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강태랑 저랑. 근데 다혜랑인가? 다혜 근데 엄마랑 떨어지는 거 안 슬프지? 자 간다. 아이고 전 출근했어요. 이제 양발 신고 양발을 안 신으면 다리 털이 다 뺏기거든요. 옷도 갈아입고. 다니야 이리 와. 아 어떡해. 아 작업복 까먹고 안 갖고 왔어. 안녕. 나 브이로그 안 해요. 얼굴 나와도 모자이크 돼. 우리 행복한 척 해야 돼 오늘. 우리 메리유님은 방송 출연 극혐하잖아 그치? 네, 애들 자리를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맨날 하우스 다리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있어 다리야. 입고 그러면 안 돼 방송하니까. 사과합니다. 모듈 1cm 눈앞에 짧게 귀꼬리는 짧게
이렇게 안고 해야 돼요. 이렇게 비켜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신사만 좀. 최대한 빨리 하고 똥가루 갈 거야. 그냥 나 까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아팠다 안 아팠다 해. 어제 매운 거 먹었어. 마라탕. 어 맛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희 선생님들 되게 신기한 게 MBTI가 똑같다? 선생님들 뭐더라 MBTI? ISTJ. 근데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세 명이 다 ISTJ야. 우리 가게는 이제 ISTJ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아이고, 저 쪽팔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찍을 수 있는 샷이 요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저 뽈탕 매운 거 드세요. 좋지 않은 거. 밥 먹어서 이제 기분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전 쪼가 끝났습니다. 1, 2, 3, 4, 5, 다섯 마리 끝났고. 이제 10마리 남았죠. 아, 10. 네. 저희는 오후가 굉장히 길어요. 괜찮아. 어, 안녕. 화내지 마. 오, 화내지 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꼬맹이가? 얘네 신났네. 응? 지들 일 안 한다고 신났어. 마지막 조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친구들. 지금 들어있는 친구 두 마리, 이제 들어올 친구 한 마리 남아서 제가 물 먹는 게 아니라 바니닥이 이제 틈날 때 물 줘야 돼. 물 줄게. 마지막 강아지예요. 근데 다시 사람으로 방송을 했어요. 근데 3일 쉬고 왔다 보니까 팔이 아프다. 네. 아 여러분 원래 저희가 퇴근하면 바로 도망가는데 지금 방송 때문에 좀 이미지 관리 한다고 여기 정도만 마감을 좀 같이 하고 할게요. 에어 써도 돼. 나 여기 좀 마감해줄게. 근데 미용실은 진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위생도 그런데 이게 오래 털을 둬봤자 다 저희가 병드는 거예요. 저희 이제 방송 끝나고 청소 끝. 나 이제 진짜 집 갈 거야. 저희 이제 집으로 도망갑니다. 다 이러고. 혹시 나 뭐 할 거 있어? 수건 넣을까? 아 그래? 내가 수건 넣을게. 혜령 쌤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 얘들아, 맞더니? 아, 나 이제 진짜 가야 돼. 근데 다 뜨시지? 네. 여러분, 전 진짜 갑니다.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그냥 큰일 날 것 같아요.